미국 모르겠네요. 근데 롤드컵이 원래 한 군데서만 하지 않잖아. 나라 바꿔가면서 하지 않나? 아닌가? 한 군데서만 했었나? 내가 알기로는 좀 여러 군데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저번에만인가? 그걸 혼자 다 먹을 거야. 자, 이거 아직 안 정해졌어. 저번에는 막 되게 여러 군데서 하던데. 기준이요? 뭔 기준? 롤드컵 기준? 설명하기 좀 복잡해요. 인터넷에 쳐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아, 간단하게만 해줄게. 롤챔스 썸머 우승팀 한 팀. 그 다음에 썸머랑 스프링 합쳐서 포인트가 있어. 그거 1등 한 팀. 그거 다음에 그 플레이오프처럼 그 포인트 네 팀 뽑아가지고 거기서 한 팀. 그렇게 총 세 팀. 대충 이해됐죠? 대충. 서킷 포인트라고 말하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스프링 썸머 합쳐서 점수 높은 사람이 한 팀. 우승팀 한 팀. 그 나머지 점수 높은 사람들끼리 네 팀에서 한 팀. 스크는 스크가 만약에 2등 되면은 확정일 걸? 2등 돼야 확정일 걸? 그러니까 그 서킷 포인트가 아는 분도 있는데 서킷 포인트가 뭐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내 벼룩이다. 인사는 했나? 고마울 것. 빨리 미드 갈 수 있다. 스크 무조건은 아니야. 스크가 3등이면은 내가 알기로는 3등이어도 확정인가? 확정인가? 확정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누가 오면 쏴버리고 질겅질겅 심어지겠어. 플레이오프는 확정이었죠. 오늘 지나 이기는 확정이었어. 썸머 1등이랑 네 썸머 1등 제외하고 서킷 포인트 1등. 그 다음에 나머지 서킷 포인트 넷, 제일 높은 팀 네 팀 해서 한 팀. 나 못 가. 한국은 세 팀. 어디 한번 방면에 보시지.
아군이 당했습니다. 폭삭은 달걀이지만 잘 숙성해온. 안 도망가네? 도망갈 줄 알고 미리 했었는데. 말리 미아야. 누구야? 날 따라오는. 롤드컵? 롤드컵 진짜 롤드컵 가고 싶긴 하다. 진짜 롤드컵 가면 왜 이 식물들은 썩질 않는 거지? 롤드컵 미국. 진짜 롤드컵 가면은 베인 구르기가 아니라 진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된다. 부르는 걸로 안 되지. 롤드컵 가면 생각이 안 나. 씨. 역병의 근원이야. 생각이 안 나. 아 진짜 만약에 롤드컵 가면은 진짜 다섯 명에서 다 같이 구를 자신 있어. 진짜 다섯 명에서 람머스처럼 노력은 인정해 주지. 람머스처럼 다 같이 구를 수 있는 거야. 진짜 연속으로 딱 시작하고 내 벼룩이랑 인사를 했다. 탑이 깨졌다고? 아니 그러니까 7명에서 1명 구르고 2명 구르고 3명 구르고 진짜 그냥 다 같이 구를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딱 이거지. 이제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굴러. 한 명 이렇게 그럼 그 뒤에 이렇게 또 굴러. 그 다음 또 뒤에 이렇게 굴러. 아 롤드컵 6명인가? 아 그러네? 아프리카 콩벌레 괜찮은데? 이상해?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
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롤드컵 가면은 7명 다 데려간다는 것 같은데. 우리 스폰서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에서 무조건 다 데려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이걸로 정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대표님이 다 데려간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한 명은 그냥 거기서 같이 있는 거지 뭐. 아프리카 대표님이 그랬나? 누가 그랬었는데. 메이크업이야? 네, 해줘요. 아 근데 그건 있어. 원판 불변 법칙이라고 메이크업 한다고 원판이 바뀌진 않아. 그냥 피부가 조금 좋아 보이고 이제 메이크업은 잘해 주시는데 그게 본 얼굴이 커버는 안 돼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공기는 참을 수가 없어. 캐스텔 다 있다. 프라이는 누구야? 프레이 형이랑 플라이 합친 거야? 프라이? 괜찮네. 프라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피 두 명이 1등이면 상금 반으로 나눠? 몰라요. 해본 적이 없어서. 있다. 시빌이 약해 지금. 적을 처치했습니다.
수도 있을걸? 와, 와 이거 궁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와 하지만 마능이가 이걸 커버하네. 더블 킬. 잡았다 이어. 길 좀 모르 가볼까. 연막탄이 진짜 쓰레기 스킬 같거든? 저게 맞아보면은 진짜 개사기인 것 같아. 모르가나 잘했어. 쿠구모 트위치는 트위치가 조금 더 상성 위에 있는 것 같은데. 저게 살아? 올라가는 방법 썸머 우승 5알 서킷 포인트 선발전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하면 갈 수 있어. 만약에 우리가 서킷 포인트를 한다면 KT, 삼성, 우리, 진에어 이렇게 네 팀에서 한 팀과 SK랑 락스가 1등, 2등 한다는 가정하에 이해 됨? 이건 내 거야. 신발났다. 만약에 KT가 2등인가? 우승하면은 SK가 오는 거고.
KT가 우승하면 락스가 올 수도 있긴 하겠다. 잘 숙성됐군. 공주가 지금 몇 등인데? 공주가 몇 등? 공주가 몇 등이지? 공주 지금 몇 등인데? 6등이야, 7등이야. 그러니까 지금 몇 등이지? 만약에 내일 지네오가 지면은 터키 포인트 점수 몇 점인지 알아요? 썸머 5등이랑 스프링 4등이랑 차이? 썸머 5등이랑 스프링 4등이랑 얼마 차이? 그러면은 스프링이 더 높아? 썸머보다? 아, 지네오 승강전 가면 서킷 포인트 사라져?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지네오가 지면은 웅주가 올 수도 있겠네.